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ETF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시리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당 시리즈를 구성하게 된 배경과 목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살펴볼 내용과 같이 2023년 들어 같은 US 라지 캡 그로스 시장을 타겟으로 하더라도 기초지수에 따라 ETF별 성과가 크게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S&P 500 그로스 인덱스를 기초지수로 하는 ETF의 성과가 여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 대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말 리밸런싱 이후 S&P 500 그로스 인덱스의 색이 옅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을 추종하는 것을 목표하더라도 기초지수에 따라 ETF별 성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기초지수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판단하며, 이에 기초지수 선정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 US 라지캡 그로스 ETF별 성과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드리고자 하며, 향후 발간 예정 자료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지수 구성 방법론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US 라지캡 그로스 ETF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 이후 SPY-G의 성과가 타 ETF 대비 크게 부진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스타일 비중과 섹터 비중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았으며, 결론은 연초 이후 성과가 우수했던 스타일 및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의 비중이 2022년 말 리밸런싱 이후 축소된 것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상기 도표는 모닝스타에서 제공하는 사이즈, 스타일 비중 매핑 그리드입니다. 기초지수 산출 기간의 방법론에 따라 사이즈, 스타일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제3자 리서치 기관인 모닝스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동일 기준에서의 스타일, 사이즈에 대한 비중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상기표와 같이 SPY-G와 VUG의 그로스 비중을 살펴보시면 SPY-G의 그로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밸류와 그로스 성격이 혼재된 블렌드 영역에 속하는 종목 비중은 SPY-G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초 이후 그로스 종목이 밸류 종목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환경에서 SPY-G의 상대적으로 낮은 그로스 비중은 상대 성과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섹터 비중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짙은 차트는 섹터의 연초 이후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앙에 위치한 차트는 연말 리밸런싱으로 인한 SPY-G 내 섹터 비중 변화를 나타냅니다. 연말 리밸런싱으로 SPY-G의 임의 소비재, IT, 통신 서비스 섹터 비중은 총 18.65%포인트 축소된 가운데, 연초 이후 섹터별 성과는 앞서 말씀드린 세 섹터가 가장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연말 리밸런싱 이후 필수 소비재, 에너지, 헬스케어 섹터 비중은 총 21.22%포인트 확대된 가운데, 연초 이후 해당 섹터 성과는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으로 인한 섹터 비중 변화가 연초 이후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VUG를 살펴보겠습니다. VUG를 살펴본다면 리밸런싱에 따른 섹터별 비중 변화가 미미한 수준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일 및 종목 분석을 요약하자면 SPY-G의 경우 연말 리밸런싱으로 기초지수 내 상당수의 종목 교체가 발생했으며, 해당 종목 교체가 연초 이후 성과에 불리하게 작용한 반면, VUG의 경우 리밸런싱으로 인한 종목 교체가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점이 연초 이후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US 라지캡 그로스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는 US 라지캡 밸류 ETF에 대한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동일하게 왼쪽 차트를 보시면 연초 이후 SPY-V 성과가 타 ETF 대비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PY-G와는 반대로 연초 이후 성과가 우수했던 스타일 및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의 비중이 2022년 말 리밸런싱 이후 확대된 것이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기표와 같이 SPY-V와 VTV의 그로스 종목 비중을 살펴보자면 SPY-V의 그로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밸류 영역에 속한 종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초 이후 그로스 종목이 밸류 종목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환경에서 SPY-V의 상대적으로 높은 그로스 비중이 양호한 상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섹터 비중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 리밸런싱으로 스파이비의 임의 소비재, IT, 통신 서비스 섹터 비중은 총 12.17%포인트 확대된 가운데 연초 이후 섹터별 성과는 앞서 말씀드린 세 섹터가 가장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 이후 성과가 부진한 필수 소비재, 에너지 섹터 비중이 연말 리밸런싱으로 10.85%포인트가량 축소된 점 또한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VTB를 살펴보신다면 리밸런싱에 따른 섹터별 비중 변화가 미미한 수준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스타일 및 종목 분석을 요약하자면 스파이V의 경우 연말 리밸런싱으로 기초지수 내 상당수의 종목 교체가 발생했으며 해당 종목 교체가 연초 이후 성과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VTB의 경우 리밸런싱으로 인한 종목 교체가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점이 연초 이후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그로스 밸류 인덱스를 기초지수로 하는 스파이지 그리고 스파이비와 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스타일, 섹터 비중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같은 US 라지캡 그로스 밸류 ETF임에도 성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기초지수의 연말 리밸런싱 이후 확대된 스타일, 섹터 비중 차이가 ETF별 성과 차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초지수의 리밸런싱은 각 지수의 구성 방법론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기에 결국 적절한 ETF, 적절한 기초지수 선별을 위해서는 기초지수의 구성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파이지와 스파이비, 타 ETF와의 성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을 방법론에서 찾는다면 타 기초지수 산출 기관과는 대조적으로 S&P에서는 상위 지수인 S&P 500 인덱스의 구성 종목을 그로스 밸류 스타일 종목으로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로 프라이스 모멘텀을 이용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주가 모멘텀이 큰 종목일수록 그로스 지수에 편입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2022년은 공급망 재편,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큰 폭 상승하며 관련 종목의 주가 랠리가 특징적인 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아래에서 연말 리밸런싱을 거치며 다수의 에너지 기업들이 S&P 500 그로스 지수에 포함된 반면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IT 기업들은 S&P 500 밸류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결국 리밸런싱 이후 성과 차이를 유발한 스타일, 섹터 비중의 차이는 방법론 차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기초지수에 따른 ETF별 성과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적절한 ETF, 기초지수를 선별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ETF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시리즈에서 소개해드릴 주가 구성 방법론 비교 분석 자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초지수를 이해하고 적절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